하고 비필 곡 황장이 후에 이 무경자여라. 그러니까 지국대사 해석하는 것은 보통 해석과는 달리 지금 한 거죠. 반드시 황장을 고소한 후에 무경이 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은 실정이 없다는 거. 황장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황자가 좀 어렵죠. 이렇게 전자를 이자입니다. 속일 황자요. 상대방을 속여서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가식적인 그런 장이란 말은 사실이죠. 그런 사기 고소장이죠. 그러니까 속인 그 글 사실이죠. 글장자라도 가고 속이는 그 장을 장이라는 글을 장이라도 가지요. 서장이라고 할 때 글을 장이라도 합니다. 사실 장이라도 하고 이 자를 글장이라도 하고 글 또는 사실 장이라도 하고 이 장자가 그러니까 황당 무계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황장을 고소를 그것을 꾸며가지고 그런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무정이 된 것만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나가 동체인 그 도리를 모르고 경쟁하는 것이 바로 무정이다 그 말이죠. 지국대사는. 그러니까 도를 모르고 찾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경쟁하는 전쟁을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무정이라는 거죠. 금이 본무 이나지 명덕으로 화질세. 지금의 본래 이나가 없는 명덕으로서 교화를 하기 때문에 고능 대민지라. 그러므로 능히 백성의 뜻을 크게 두렵게 함이라. 본래 인하가 없잖아요. 인상 아상 아상 인상이 없잖아요. 나와 남이 본래 없고 천지만물이 다 동체거든. 명덕자리는 본래가 다 똑같잖아요. 너나 없이. 그러니까 너나가 나와 남이 없단 말이죠. 남과 나가 없는 밝은 덕으로서 본래 그 인하가 없는 명덕으로서 교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명덕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감화를 입어가지고 크게 백성의 뜻을 능히 크게 두렵게 합니다. 대외민지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부의 민지의 직비 형벌지 유라. 대저 백성의 뜻을 두렵게 하며 곧 형벌로서 위험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형벌의 그런 위험은 아니다 말이죠. 대외 민지의 직사 근송자로 역화의 이 성현이니 백성의 뜻을 크게 두렵게 하며 곧 근송자로 하여금 또한 교화하여 성현이 되게 함이니 근송자라 하선 근송자란 사실대로 밝히는 사람이 근송자죠. 근실한 재판을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라도 또한 교화가 되어서 성인이 되게 한단 말이죠. 아까 황장과는 반대죠. 황장은 가식으로 꾸민 사람이고 건송은 사실 그대로 재판을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사람이나 다 모두 감화를 얻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형제 두 사람. 강화도에서 어떤 형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황금, 노다지 금 몇 근을 얻었잖아요. 주었잖아요. 주어가지고 형제 간에 그거 주었으니까 갑자기 이제 벼락부자 된 거죠. 팔자 아주 고친 거죠. 그래가지고 형제간 둘이가
우애가 굉장히 아주 참 좋은 형제간인데 이걸 너와 나가 똑같이 나누자. 열 끈이면 다 끝이 낫고 말이죠. 그러자고 하니까 둘이가 두 형제간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그날 밤에 자면서 동생이나 형이나 그렇게 반반이 나눠주기로 했는데 욕심이 이제 생기거든. 돈을 금덩어리를 죽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고 우애가 참 둘도 없이 아주 참 우애가 말할 수 없이 지극했는데 그거 돈 때문에 욕심이 나요. 그 돈을 그 금을 내가 다 차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 그런 욕심이 서로가 비차가니 형도 그렇고 아우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 형제간의 그 두터운 우의가 즉 말하면 우애가 금이 가겠거든. 그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형제간이 에라 이것 때문에 우리 형제간의 우애가 금이 가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금을 강화도가 이제 배 타고 가다 바다에다 던져버렸다잖아요. 그 아까운 금을 이제 바다에다 던져버렸어. 그게 옛날 고사에 나오잖아요. 형제 두 사람이 금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신술은 사람 얼굴을 붓게 만들고 술은 키지만은 술 먹으면 사람 얼굴이 붓지 않아요? 황금은 흑세심이라 황금 만능 황금은 참 좋기야 좋지만은 누런 금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황금을 보면은 검어지거든. 그래서 세상 마음을 검게 한다는 거죠. 그 두 형제간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굉장히 참 우애가 말할 수 없고 형제의 그 의가 참 두터운 뿐인데 명덕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그 아까운 금을 강 쏟아 바닷물 쏟아 던져버렸어요. 명덕을 밝혔으면 그거 봐도 뭐 목석같이 보면 되잖아요. 나무와 돌멩이같이. 그러니까 명덕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게 이제 성의가 못된 거지요. 민지가 크게 두려워지 두렵게 하지 못한 탓이죠. 그 시대는 2조 때 정치를 잘 못했던가 보지. 비지신위 물본하여 경물치지로 이성기자면 숙능약차야 제야. 몸이 삶으로 근본이 되어서 됨을 알아서 몸이라는 건 자기 자신은 온갖 만물과 삶으로 근본이 되는 줄을 알아가지고 경물과 치지로서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는 자가 아니면 아니비자를 거기다 해석합니다. 숙능 약차야 제야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되겠느냐. 야자 제자는 어조사입니다. 누가 능히 이렇게 대외민지를 해가지고 근본을 알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송사가 근본적으로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야말로 참 경물치지를 해서 성의를 잘한 사람이라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필선 치지는 경하다. 감옥이죠. 두 번째는 성의가 반드시 먼저 치지부터 먼저 한다고 자세히 보이는 그 감옥은 마치다. 감옥은 여기서 끝났다고 말이죠. 또 감옥입니다. 3은 갱시 수제치평이 필요 찾아라. 세 번째 감옥은 다시 수신제가 치국병천하가 반드시 순서가 있음을 차례가 있음을 다시 모임이라. 그 감옥이 또 넷으로 나누어지니 처음은 몸과 마음으로서 합하여 해석하고 정심과 수신을 같이 해석하고
두 번째는 수신과 재가로서 그러니까 몸과 집으로서 같이 합해가지고 또 해석하고 세 번째는 집과 국가로서 합하여 또 해석하고 네 번째는 나라와 및 천하로서 치국병천하죠 합하여 해석합니다. 그전에는 합하여 해석하지 않았죠.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겁니다. 비록 이와 같이 차례로 합하여 해석하나 그러나 모두 수신을 몸 닦는 것이 근본이 됨을 떠나지 아니하며 개불회어 격치 성경기 공이라 다 경물치지 성이 정심의 공에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내라 경물치지 성이 정심 그 공부가 더 발전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그 말이죠. 그 밖에 벗어나지를 않는다. 가장 근본이 바로 경물치지 성이 정심이죠. 금초는 이 신심으로 합석이라 지금 첫 감옥은 몸과 마음으로서 합하여 그러니까 정심과 수심을 같이 합해서 해석합니다. 밑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소위 수신이 재정 기심자는 이른바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신을 잘하려면 정심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정심이 근본이죠. 만약에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비례를 한다면 마음이 근본이 되고 몸이 또 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몸을 닦는 것이 가장 근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몸과 마음을 같이 본다면 몸은 하나의 환상이니까 마음의 꺼죽이니까 마음의 집이죠. 마음의 차와 같죠. 차란 것은 차체.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부리는 운전수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그것은 뭐냐면은 친유소 분치지 부득 기정하고 유소 공구직 부득 기정하고 유소 호호직 부득 기정하고 부득기정을 지금 말합니다. 분치자요. 글자가 좀 어려워서 내가 쓰겠습니다. 나도 못 쓰겠네 이거. 발음이 치요. 글자 어렵죠 좀. 성낼 치자요. 성을 내는 거. 탐진치 삼독같이 내나 몸에 분치하는 바가 있으면 울분이 나거나 또는 분통이 나거나 성이 나거나 그러면 그 발음을 얻을 수 없어요. 희노애나 감정이 벌써 발동하면 정심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몸에 성이 나거나 분이 난다면 마음이 바른 게 아니다 말이야. 마음이 벌써 흐려진 거죠. 유소 공구지 부득 기정하고 날씨가 흐린 것처럼 비가 오든지 구름이 끼든지 안개가 끼든지 또는 천둥을 하든지 벼락치든지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든지 그건 맑은 날씨는 아니거든. 그와 같이 분심이 있거나 또는 성내는 마음이 있어도 발음을 얻을 수가 없고 유소 공구지 두려운 바가 있은지건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겁이 나는 그런 시급의 마음이 있어도 발음을 얻을 수가 없고 유소 호요지 호오입니다. 질길 요자요.
고요. 즐길락자로 해도 봐도 적었죠. 좋아하고 즐기는 건 즐기는 바가 있어도 그 발음을 얻지 못해요.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아도 신호 애나게 해당이 되죠. 간단히 말하면 희에 해당되죠. 희. 아까 호요는 치겠죠. 분치는 노가 되겠죠. 그렇죠. 희노애나 경기 때나. 요것도 호요가 되겠네. 두 번 나와야 하네. 얘는 여기에 없지만은 그거 나오죠. 우한. 우한도 내나 얘와 비슷하죠. 근심 걱정. 이런 게 신호연락이 있으면 정심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근심한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를 닦아서 참선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부터 떠나야죠. 마음의 번민이나 고민이나 다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명덕, 명명덕을 한 거죠. 명덕을 밝힌 거죠. 그래, 정심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죠. 이타고가 그 조그마한 주자입니다. 이타고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신자를, 신유소 분치라는 그 몸신자를 반드시 고쳐서 마음신자로 짓지는 아니할 것이네. 어떤 사람은 마음신자로 봐야 마음에 분란한 것이 있은지건 그 정을 얻을 수 없다는, 마음신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자를 보지 말라 그 말 아니요? 수절의 첫 마디에 머리 마디에서 견 친지 육안의 친이요. 몸이 마음에 상관이 있음을 보았고 보임이요. 관자는 상관이라는 관자가 흠이하게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좀 안 보이죠? 이 관자요. 간운장 관자. 관계할 관자, 쉽게 쓰면 이 자죠. 관계라는 개자요. 이 관자. 차절에 견 신지 육안어 신이라. 다음 이 문장에서는, 다음 규절에서는 마음이 몸에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보면 신불 재원이면 부득 뭐여 시 불견하며 청이 불문하며 또 그거는 마음진자가 나오죠. 몸진자는 전육식 신을 가리킨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 전에 팔식을 적었죠. 그 팔식 가운데 제육식까지가 전육식 신입니다. 불교에서 그 식자에다 몸진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 식신. 식신이라고 그러면 육식이면 육식신, 칠식이면 칠식신, 팔식이면 팔식신, 또 전오식이면 오식신 그렇게 붙입니다. 비석에 비석을 비신이라고 하듯이 비석을 뭐라고 하죠? 비석 몸뚱을 비신이라고 하죠. 탑의 몸뚱이도 탑신이라고 가르죠. 탑신. 그 신자처럼 붙인 거요. 분치와 공구와 호요와 우한은 네 가지죠. 신호애락처럼 곧 탐진치 등어 근수
번연이 탐진치라는 것은 불교의 삼독입니다. 이걸 세 가지 독이라고 합니다. 삼독. 삼독이 가장 나쁜 거죠. 마음에 독을 피우면 독사 독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우공이 통곡 3년 아니요 추연이 한뒤 6월산이라 그런 글도 있죠. 이 독이란 게 보통 독이 아닙니다요. 우공이 통곡 3년 아니요. 우공이란 사람이 있고 추연이란 사람이 있죠. 어떤 도사를 그 전에 5000년 조선 역사에 나오는데 그 도사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떤 도사를 나라에서 주인이라고 잡으다가 마치 최수훈처럼 최수훈도 옥사를 했죠. 저보다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그래가지고 공연시 죄도 없는 산중에서 도 닦는 도사를 말이죠. 가둬놓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제 치를 지었습니다. 우공이 옛날 우공이란 사람이고 출연이란 사람인데 우공이란 사람이 통곡을 하니까 3년 동안 가물었고 그 독을 피우니까 그런 독이 있어요. 춘향이가 죽으니까 남원이 3년간 가물어가지고 춘향전을 지어가지고 그걸 풀고 춘향 사당을 지어서 그렇게 해원을 시키니까 남원 지방이 순조롭게 되었다고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성춘향이 그와 같이 우공이가 통곡을 하니까 3년 동안 가물었고 출연이가 슬픔을 머금고 있으니까 6월에 서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6월에 설날인 것이 곳가다 있죠. 우박도 왔죠. 언젠가. 그마 유수가 간사고 한데 지금 나의 깊은 그 근심은 또 옛날과 같은데 황천은 무엇 단창창이라 하나님은 말도 없이 그냥 푸르고 푸르기만 하다 말이야.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도 않노 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지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밤에 밤중에 막 벼락 쳐가지고 그 감옥이 그냥 절단 나버렸어. 그래서 도망쳤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5000년 조선 역사책에. 그와 같이 독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5, 6월에 서리도 나는 거죠. 그걸 탐진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곧 탐진치 등어 근번에 수번에 근본번에와 수번에죠. 수번에니 현행 훈성 종자하야 현행으로 종자를 훈습에 이루어서 종자를 익혀가지고 이루어서 고사 제8식 심으로 부득 기정이니라. 여기 마음심자는 제8식 마음으로 해석했죠. 그러므로 제8식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발음을 정도를 발음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 말이죠. 그 밑에 이제 보주의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내가 생략했습니다.